이명웅, 내가 왜 기프티콘에 나와? 중년 여성 점주님께 보여드리는데 어머 애가 누구예요? 이명웅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나도 좋아하는데 이런 옷도 입네 하심. 도깨구리라 헷갈리셨나 봄. 기프티콘 재밌게 나오네 하심. 하하, 이거 마시고 식은땀 식힐게. 계산대 내 뒤에 있는 남자애들이 이명웅이다 하니까 친구들이 몰려와 내 폰 구경함. 신기해 어떻게 한 거야 하는데 마스크 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네. 나 오늘 붉은색 옷 입었는데 얼굴색이랑 똑같아짐. 어쨌든 고맙다. 혹시라도 최근 근처 편의점에서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있는지. 이명웅이 모델인 메이리어 바리스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편의점용 기프티콘을 DC 인사이드 이명웅 갤러리 회원들이 사용한 후기다. 사연인즉 DC 인사이드 이명웅 갤러리의 회원이 평범한 편의점용 기프티콘에 이명웅의 사진과 글자 등을 유머러스하게 합성한 기프티콘을 누구든 자유롭게 사용하라 올렸고, 이를 용기 있게 사용 회원들이 자의반 타의 반으로 갤밍아웃 팬 회원이라는 뜻 한 것이다. 도깨구리는 이명웅이 붉은색 검은색 패턴 의상을 입은 사진이고, 일명 민준이 기프티콘은 TV 조선 사랑의 콜센터에서 7살 민준이가 이명웅의 두 주먹 팬이라는 이야기에 두 주먹 당시 입었던 붉은 의상을 기프티콘에 올려놓은 기프티콘이다. 팬들은 메이리어 보고 있나? 기프티콘 아이디어, 기프티콘 전시하자 우울할 때마다 보자. 도른자, 이명웅이 흥 넘치는 모습을 말하는 별명, 위대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메이리업의 커피 음료 바리스타 롤스는 이명웅이 무명 시절부터 즐겨 마신 브랜드. 팬들의 열성적인 응원으로 이명웅이 결국 메이리업 바리스타 롤스 신제품인 디카페일 라떼 모델이 되면서 팬들 사이에서 바리스타 롤스 인증샷이 유행하기도 했다. 메이리업 관계자는 광고 모델이 된 이후 고객센터에 고맙다는 반응이 하루 100통 이상 연락이 오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며, 편의점 1등 제품인데다 모델 사용을 안 했던 제품이라 어느 정도 반응이 있을까 싶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뜨거운 반응이라 놀랐다 고 전했다. 커피 광고 촬영장 빛낸 훈남 이명웅, 수트장인, 눈빛장인 변신. 올블랙 스타일로 댄디한 훈남 스타일로 변신한 이명웅이 극한 눈빛으로 커피 광고 촬영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광고계 대세로 손꼽히는 이명웅의 커피 광고 촬영 사진이 공개됐다. 뉴에라 프로젝트는 미스터트롯 공식 인스타그램에 이명웅의 사진과 함께 그렇게 빤히 쳐다보지 말란 말이야. 사진은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이명웅이 손에 든 커피를 극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으로 커피를 녹일 듯 다정한 눈빛이 압권이다. 게시물의 얼굴 각도가 아주 예각. 심장보가 커피를 저리 다정하게 보면 어쩔 인간지 어쩔 진짜 미쳤다. 커피의 품격을 더하네. 와우 떨려 등 1200여개의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올블랙 수트로 멋뽐낸 댄디남. 특히 이명웅의 올블랙 패션에도 관심이 쏟아졌다. 182cm 위 이명웅은 비율이 좋아 수트, 캐주얼 등 어떤 옷도 뛰어나게 소화하는 편. 자동차 광고 촬영에서 올블랙 수트를 입고 시크한 남성미를 뽐내 시선을 모았던 그는 커피 광고에서는 검정색. 그랜드 피아노와 찰떡으로 어울리는 올블랙 스타일링으로 자유로우면서도 댄디한 훈남 스타일을 뽐냈다. 이명웅은 평소 커피 마니아라고 소문 났을 만큼 커피를 좋아한다. 이명웅의 개인 유튜브 채널 영상을 보면 휴식 시간을 보낼 때면 어김없이 커피가 등장할 만큼 커피를 사랑한다. 광고를 촬영한 해당 커피도 오래전부터 그가 마셔온 것으로 이명웅 팬들 사이에서는 이명웅 커피로 유명하다. 이명웅 찍은 차 광고, 영탁이면 더 멋있었을 것 댓글에 이명웅 반응은? 이명웅의 개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60만 명을 넘겼다. 이에 이명웅은 안 좋은 댓글과 좋은 댓글을 읽는 시간을 가지며 팬들과 소통했다. 이명웅이 개인 유튜브 채널 이명웅 TV 위 구독자가 60만 명을 넘기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영상을 공개했다. 이명웅은 벌써 60만 구독자를 달성했다. 너무 감사하다. 볼 때마다 구독자가 후쿵 늘어 정신이 하나도 없다. 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골드 버튼 갈 수 있겠죠. 올해 안에 골드버튼 갈 수 있으려나 라며 구독자 100만 돌파를 소망했다. 이명웅은 가수 데뷔 후 개인 유튜브 계정을 오픈했다. 하지만 무명 가수로 활동하던 시기라 구독자는 많지 않았다. 미스터트롯 진으로 선발된 후 이명웅 TV에 대한 관심이 쏠리며 단번에 10만 명을 돌파해 실버 버튼을 받았다. 당시 이명웅은 구독자 2만 되는데 3에서 4년 걸렸는데 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독자 10만 명을 넘긴 이명웅 유튜브는 단 20일 만에 50만 명의 구독자를 넘겨 히어로 파워를 과시했다. 안 좋은 댓글 vs 좋은 댓글. 모두 이명웅을 향한 팬심. 이명웅은 그동안 여러 유튜브 영상에 많은 응원 댓글 달아주셨는데 댓글 읽기를 해보겠다 고 말하며 안 좋은 댓글과 좋은 댓글을 공개했다. 그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안 좋은 댓글부터 읽겠다 고 말했다. 이명웅이 찍은 자동차 광고 멋있었다. 그런데 영탁님이 했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다는 댓글을 읽은 이명웅은 그럼요. 영탁이 형이 해도 진짜 멋있었죠. 영탁이 형이 좀 더 중후한 맛이 있기에 형이 했으면 더 멋있었을 것이다 라며 쿨한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이명웅의 헤어스타일과 패션을 지적하는 댓글에 대해 취향의 차이 같다. 저는 제 스타일링이 늘 마음에 든다. 매번 똑같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식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한다, 이해해달라, 고 설명했다. 안 좋은 댓글이라고는 하나 모두 이명웅에 대한 넘치는 관심으로 대부분 좋은 댓글이 많았다.
이명웅이 부른 노래는 무엇이라도 좋다는 댓글에 대해 제가 부른 노래도 듣고 원곡도 같이 들어달라는 당부를 했고 웃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다. 이명웅을 사랑한다는 댓글에 이런 댓글을 보면 너무 힘이 난다 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팬들의 댓글을 읽은 이명웅은 표현하는 법을 공부해야겠다. 마음에는 가사함이 가득한데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